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급격히 감소했고, 읍면 단위에서는 찾기가 힘들고, 앞으로는 광역시 정도에서나 유지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인구가 주니까 가장 이제 없어지는 이제 분야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학계에서는 이제 산부인과죠,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과, 내과 같은 거. 없어지고 있어. 필요하거든, 여러분. 필요한데 없어지고 있어. 왜냐? 필요로 하는 곳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의대에 가는 사람들도 산부인과 이제 소아기 내과 전공한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보통. 보통 대부분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정신과 이쪽으로 몰려있지. 돈 되는 쪽으로. 외과, 내과 이쪽은 별로 없지. 근데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산부인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산부인과가 아니에요. 산부인과도 요즘에 먹고 살려고 어떤 걸 하냐면, 자녀 출산 가지고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아시죠? 예쁜이 수술이라고 천연막 재생술, 그리고 낙태 시술 이런 걸로 돈을 봅니다. 이런 걸로. 원래 산부인과가 출산 후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출산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걸 유지가 안 되니까 낙태나 이제 천연막 시술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참.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 안 듭니까, 이게? 산부인과에 뭔가 목적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곳이 많아요, 산부인과가. 낙태는 오히려 많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 숫자보다, 그러니까 태어난 애보다 낙태 당하면서 죽는 아기가 훨씬 많아요, 훨씬.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낙태를 합법화 시켰잖아요. 합법화 시키다 보니까 이제 대놓고 하는 거지, 이제. 대놓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좀안 좋은 행동이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자기들이 대놓고 낙태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같으면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 물론 뭐, 낙태라는 게 합법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낳아야 되는 그 아기를 의학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키우기 힘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여자들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 낙태했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이게 형법상 죄가 안될 뿐이지, 윤리적으로는 사실 좋은 행동은 아니잖아, 이게. 누가 봐도 본인들이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 대놓고. 뭐, 낙태를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한 사람도 있고. 뭔가 좀 나쁜 행동을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야 되나? 부끄러운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여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성성 스스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성성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아무튼 가면 갈수록 이제 병원은 줄 거예요, 병원은. 어쩔 수가 없죠. 병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병원이 무슨 자선 사업하는 곳도 아니고요. 의사들도 있잖아요, 뭐. 돈 남아 돌아가지고 병원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의사들도 이제 병원 차릴 때돈 엄청나게 많이 깨지는데. 여러분 병원도 망하는 곳 있습니다, 망하는 곳. 병원도 망하면요. 일반 자영업자 망하는 것보다 몇 배로 대부지 크게 옵니다. 몇 배로. 빚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여러분. 1, 2억 정도 아니야. 더 많이 생겨, 더. 보통 병원 개원하면 다 빚으로 하거든요. 정말 또 돈이 많거나 이제 배경이 좋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빚이야, 빚. 엄청나게 많이 지거든요, 여러분. 보통 개인 병원은 한, 뭐 창업하는데 한 10억은 들걸요, 아마? 더들 수도 있고. 그게 뭐 생돈 가지고 할수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대출이에요, 대출.
은행에서 보통 이제 전문직이면 그래도 직업 인식이 좋으니까 대출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거 다 갚아야 되는 거지, 이거. 근데 앞으로 누가 산부인과 하려고 하겠냐고. 앞으로 이제 자녀도 줄 텐데. 맞잖아요. 그리고 뭐 산부인과 소아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녀 관련 사업은 많이 줄 겁니다. 자녀 관련 사업은. 뭐, 예를 들어,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것도 많이 줄 테고요. 뭐 어쩔 수가 없죠. 애들이 줄어드는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영유아 대상 관련 사업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준장년, 노년층 대상 관련 사업은 오래 살아남을, 죄송합니다. 오래 살아남을 겁니다. 일례도 예전엔 유아 대상으로 한 피아노 학원들이 많았는데 싹 사라지고 지금은 성인 피아노 학원들이 늘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 학원이었어, 피아노 학원. 요즘에 피아노 학원 보기 힘들죠. 사실 피아노 학원은 사실 필요가 없지,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뭐 피아니스트 될 것도 아니고요. 동네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뭐 전문 피아니스트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학교 공부하는데 피아노가 뭐 도움이 주는 것도 없고 사실.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라 가지고 집에 피아노 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소음이 나오거든요. 바로 민원 누르기 때문에. 옛날에 주택 있을 때는 집에 피아노가 다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아파트 사는 데는 오히려 피아노 둘 수가 없지, 이게 소리가 바로 나니까. 그래서 피아노 학원도 줄 테고 이제 여러 학원 줄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태권도 학원도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태권도도. 합기도도 요즘에 안 보이고요. 그래서 애들 가지고 뭔가 이제 사업하는 거는 점점 이제 힘들겠죠? 많이 힘들 거야, 이게. 뭐 성인 피아노 학원도 이것도 있잖아요. 사실 뭐 배우는 사람 배우지, 안 배우는 사람 안 배워, 이게. 여러분 중에 혹시 피아노 배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여러분. 왜, 저것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피아노에 관심 있는 사람 배우지, 일반 사람들은 뭐 관심도 안 가져,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출산이 가져오는 효과가 엄청 큰 거죠. 이제 그런 교육 사업 같은 게 이제 파이가 줄어드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 살아남겠지.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애매한 사람들이 못 살아. 애매한 사람들. 생각보다 교육 분야에 애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애매하게 잘하는 분들. 요즘에 이제 그런 보숙 학원 같은 것도 많이 없잖아,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 있어야 뭐 수강생 모집해 가지고 돈을 버는데. 점점 줄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저출산이 가져온 효과는 큽니다, 이게. 예, 점점 줄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여자분들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남자도 힘들겠지만. 항상 여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사업에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 교육 쪽에. 근데 이 교육 쪽이 파이가 주면서 본인들도 이제 설 자리 잃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여자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애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일자리가 준다는 사실을. 보통 여자들이 이제 미래를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은 보지, 맞잖아요. 점점 결혼을 안 할수록 이제 혼자 사는 여자가 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안 태어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학원들이 줄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하게 되고.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자분들 이런 예상을 못 해요. 나 한국 여자들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있잖아요. 세상을 볼때 너무 당장만 보는 거야, 당장만. 멀리 보지 못해. 지금 멀리 봤을 경우 앞으로 여자분들이 좀 일자리 구하기 좀 힘들 겁니다. 남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태어난 자녀가 적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혼자 산 사람이 많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금방 태어난 애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이제 사업이 줄테고. 그럼 여자들도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몸담았던 교육계, 그리고 뭐 사무직 서비스업 이런 것만 가지고 생계 유지한다? 안 됩니다, 이제. 마음을 달리 먹으셔야 돼, 이제. 그리고 앞으로 예술계통도 파이가 많이 줄 겁니다. 이건 출산하고 좀 다른 건데 뭐냐 하면, 일단 뭐 피아노 학원도 그렇지만 미술학원도 많이 줄 거예요. 음악하고 미술학원. 사실 앞으로 미술은 파이가 엄청나게 많이 줄 겁니다, 미술은. 근데 이 미술 쪽에 이 아들이 많이 줄 겁니다. 많이 많이 줄 거야. 미술 쪽에 일하는 여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 정말 많아요. 보통 미대하면 다 여첩입니다, 여첩. 그래서 여자분들 혹시나 미술 쪽 생각하는 분 있으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미술 쪽 상황이 안 좋았거든. 근데 지금 더안 좋아. 특히나 AI 들어온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영유아 관련 사업은 점점 힘들 거니까 이쪽으로 이제 뭐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 잘 해보시고, 특히나 교육적으로 이제 취업하려고 하신 분들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